後方から2番の元佐がこれをまくるか。最終バック内を救っては5番香川、攻撃が混戦になっている。ただ佐賀がゲート、現在1人差し5人落車4人です。先頭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町田しかし臆せず前を抑えていきます。町田は送り出します。後藤は続くところさらに巻き返していきます。ここは前へ前へ踏んでいくのが8番の後藤、やや突っ張る動き笠松、しかしここは踏み上げていきました。後藤北日本難関勢ラインで切っていきますが、残り2周後手を踏んではいかんと、赤番からも巻き返していくのが1番の町田。打礁を迎えていくところ、ちょっと児玉が離れている。打礁で今4番手。さあここは休む間もなくまくっていきます。後藤の先行、ジャンの4コーナーじわーっと巻き返していきまして、ようやくペダルを踏み上げていきました。全力で1番の町田、マークが5番の桑原、3番手は切り替えて高橋、その後ろからは7番笠松で最終バックを迎えていきました。さあ1番町田、2番手5番の桑原、3番手ひたひたと迫るのは3番高橋、その後ろ7番の笠松、4コーナーから直線。さあ満を持して桑原が追い込んでいく、追い込んでいきますが、だが4番手外で優勢から単独取り切って、5番の森沢がこれを決めにいった。直線残り1周間に入ってきました。さあ松浦の先行から番手から清水が出ていく、新田に合わせていく。この両者まくり合いはどうか。わずかにまだ新田が先頭になっていた。3コーナー2番手清水、3番手8番の小倉、その後は4番の鈴木が上がって4コーナーから直線。清水をねじ伏せた新田です。ですがジャンマイ2コーナー6番手から地元勢を連れてスパート、ちょっと久保田が離れている。3番手まで巻き返した、外から巻き返していく、松浦、そして内を盛り返していくのが山田ですが、今中段のインコース。残り1周回、吉田の先行をホームで並びかけていく松浦、もう一足使えるか。1コーナーで巻き返していく、ここで7番の桑原が離れた。2番の諸橋がはまっていく、後方からは8番の阿部もまくっていく。最終バック5番吉田、1番松浦、両者もがき合っている。その外から8番の阿部拓磨、明日が誕生日の阿部拓磨、4コーナーから直線。8番そして3番と短期の2人、中割って2番の諸橋、8番2番3番していきます。さあペースが上がっていく競争。一方車間の空いたところから追い上げていこうという宮本、まだその後ろに新田がいる。さあこうなると後ろを大きく牽引している四国勢有利な展開。残り1周回です。宮本は5番手で新田は8番手。さあ仕掛けていく5番手からまくりを放っていく宮本俊介。最終バック5番の柏も続いていく。3コーナー3番の小倉隆二絡んでいきますが、2番手と浮上するか。新田が苦しい、新田が苦しい。一方の宮本俊介押し切って V ゴール。そして酒井が飛ばしていきます。ホームからペースを上げる。そして後方から徐々に町田も臨戦態勢。一方5番手の岡崎はどうか。踏み出すとここはもう町田です。金が入りました。町田が今5番手から4番手と徐々に前を捉えようと上がっていきます。さあ行きます。さあここで天貝牽制するも乗り越えていきます。さあタイガーチャージ見せていく。残り1周回、酒井の先行ちょっと苦しめられていますが、町田が1センター並んでいく、かわしていこうというところ。あそして抜け出していたのが2番の清水は内を救っていった。そして5番の山下、気がつけば地元勢が先頭2番手、3番手には9番の和田、それから3番天貝、4コーナーから直線。さあ地元の2人 V ロード、清水が押し切りました。모든 카메라가 시미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시미즈 선수. 자, 턱근을 조여매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오로지 1등을 위한 작전만이 시미즈를 안정하게 하고요. 자, 이제 바지를 잘 치켜 세우고 찡기지 않게 곡을. 그랑프리 진출이 확정인 시미즈, 상금 랭킹 1위에 도전합니다. 자. 国杯争奪戦決勝戦、選手入場。1番地元山口清水博人、2番神奈川小原大輝、3番新潟諸橋めぐむ、4番地元山口山下和樹、5番宮城和田圭、6番地元山口宮本俊介、7番徳島小倉隆二、8番宮城阿部拓磨、9番岡山柏野智則、
開設72周年記念総国杯争奪戦4日間の熱戦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が、激戦熱戦を勝ち上がりましたベストナイン9選手。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서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죠. 어차피 라인전이기 때문에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서로 초반에 힘을 많이 써서 힘을 비축하기 위한, 초반에 너무 벌어졌다 붙이면 힘들기 때문이죠. 자, 선두전의 속도도 30km, 40km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야마구치 라인이 이제 앞선을 차지할 겁니다. 시미즈가 맨 앞에 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4번 선수 들어가고요. 6번 선수도 야마구치 선수로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예선전에 보였던 선수인데요. 아마 시미즈 앞에서 강한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쭉쭉 앞으로 나가죠. 예상대로. 그래서 서로 라인을 다 갖춰주고요. 저 3명 6번, 1번, 4번의 라인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배당판이 폭발을 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고객들이 좋아하는 배당으로 들어오느냐의 관건이 바로 이 3명의 선수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자, 8번 아베와 5번 와다키가 고요한 벨로드롬의 파도를 만듭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와다키. 자, 뒤를 견제합니다. 당연 우승후 1번 시미즈 히로토 견제합니다. 망가타는 6번 동료가 두 바퀴를 폭주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6번 미야모토도 우승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자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 니타를 날렸어요. 6번 미야모토도 벌려놓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8번 아베타쿠마 욕심없이 긁습니다. 자, 8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뱅크에 새기려는 듯합니다. 대박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한승위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SS킬러 미야모토, 정말 도수위네요. 야마구치 라인 셋이 나란히 편안하게 고요하게 달려갑니다. 아, 치열합니다. 야마모토 라인은 확실히 챙기네요. 와, 연습동료 미야모토 실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시미즈, 야마구치의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야,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의 큰 영광과 자부심을 선물합니다. 아, 좋아하네요. 시미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합니다. 아, 세레머니 약해요. 야시마타 좋아하네요. 야마시타 좋아하네요. 둘 다 좋아합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4연패 역대 기록을 세웁니다. 아, 대단한 선수네요. 시미즈 아직 20대의 나이, 20대 27, 8 아주 좋은 나이죠. 야마시타가 욕심을 잘 버렸네요. 야마시타가 미리 욕심을 냈으면 3번 선수까지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팀을 위해서 이 희생하는 모습, 딜을 견제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셋 다 정말 삼총사, 젊은 피 삼총사, 같은 지역 3명이 대사를 먹는 건 정말 극한 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 시미즈 정말 귀엽고 멋있어요. 아, 헬멧을, 아, 30만원짜리 헬멧 날아갑니다. 와, 정말 저거 잡은 사람은 영광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 써도 좋고요. 자전거 탈 때 쓰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씹새들아 빨리 좀 가라 이 새끼야. 너 꼴등에서 열받아 죽겠는데 이 샹놈 새끼들, 빨리 믿게 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 싸가지놈의 새끼들, 돈 많이 벌어 죽겠다 이 샹놈 새끼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시미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을 해줘서. 어린놈의 새끼들, 감사합니다. 뭐 상관없어, 나 돈 많이 벌어서 다 고기 먹으러 가자. 좋았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 많이 힘들어하죠. 1번, 6번, 4번 이번 G3 우승 그랑프리 우대 가능합니다. 선행관 대 미안부터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미야모토의 우승은 고객님들의 자꾸는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1등 했어요. 다른 지역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합을 해줘서 물론 선배님들한테 감사하고요. 저희 팀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마추라가 같이 못 올라온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추라가 올라왔으면 제가 2, 3등을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현지 기념 4연패 달성을 자축하며 앞으로 그랑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미즈 호스트였습니다.